하나님의 뜻을 찾는 당신의 걸음을 밝히는 등불 시리즈 기도의 강. 교회는 기도의 강이 넘쳐야 한다. 교회는 기도의 강으로 만들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는 기도의 강이 넘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험에 늘 넘어지는 자들은 기도의 강을 넘을 수 없다. 성전에 기도의 강이 넘치도록 하라.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기도의 강을 건너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뵙도록 하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도의 강을 건널 수 없다. 기도의 강을 건너면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이 임한다. 기도의 강을 건너야 말씀이 들어온다. 기도의 몰입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기도의 강은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다. 기도의 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회이다.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이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다. 기도의 강도 지혜의 부문이다.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이 기도의 낙을 누리고 산다. 기도의 강은 지혜로운 자들이 건넌다.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이 나를 볼 수 있다. 내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혹이 기도의 강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지혜의 강이라고 대답하라. 기도의 강은 건너는 자들이 자주 건넌다.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은 기도자의 몫이다. 기도의 강은 자기 이름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가치관도 기도의 강을 건너면 달라진다.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는 기도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 안다.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본보기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기도의 강을 알지도 넘지도 못한다. 가기도 힘든 길을 대부분 가고 있다. 기도의 강은 닭이 울지 않을 때를 말한다. 가족 모두 구원을 얻으려면 기도의 강을 건너야 한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의 강을 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기도의 강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영생으로 가는 문이니 어찌 좁은 문이 아니더냐. 은혜의 강가를 매일 걸어야 기도의 강가를 갈 수 있다. 기도의 강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은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힘을 다하여 주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카리스마는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이 얻는 선물이다. 영적 욕심이 없는 자가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은 구름 위에 뜬 비와 같다. 열매가 없는 자들은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이 우선이다.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은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기도의 강을 건너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가족이 기도의 강을 건너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날도 온다. 내가 만든 자들은 기도의 강이 은혜의 강이라는 것도 알라. 기도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다. 가정도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려면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 주의 종은 기도의 강을 건너야 기본적인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다. 한심한 종들은 기도의 강을 알지도 못한다. 좋은 목자는 기도의 강을 건너게 하는 목자이다. 마귀가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에게는 그들의 지혜로 다룰 수 없다. 기도의 강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다.